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 협회 이병렬입니다. 네, 곽복선 실장입니다. 네. 자, 끝에 스파르주 교육생이 많은데 도기환 대표에게 질문을 넣으면 답변을 잘 해주시나요? 아, 네, 이제 상담하다 보면 교육생님들이 그래요. 대표님 보면은 방송 보면은 너무 바빠도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너무 교육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수급자인데 몇 질문을 넣으면 답변을 안 해줄까 봐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넣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는 점. 그러면서 어떤 교육생은 저한테 묻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서 들어갔을 때 너무 순번에 밀릴까 봐. 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답변을 잘 해주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쁩니다. 네, 통상적으로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자, 이메일은 kwz@kwz.co.kr이죠. 기존의 대한공경매사협회도 리뉴얼 작업 진행 중입니다. 기존 협회 홈페이지에는 이미 많은 질문과 답변 영상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던 자료들과 영상들을 키왕짱 옥션의 PT 스파레즈 공간에 자리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공부도 하면서 검색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키왕짱 옥션입니다. 교육생의 성격에 따라서, 적극성에 따라서 심야는 물론 심지어 새벽까지 카톡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따져서 질문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시점을 가리지 않고 응대 가능한 상황과 몸 상태라면 늘 응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최근 탄생한 경매 코치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매 코치단은 스파레즈 졸업생이며 낙찰 경험자들입니다. 충분히 교육생을 지도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달 정기교육은 물론 비정기교육을 통해서 비정기교육을 실시해서 경매 실전 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경매 고육생들의 수요에 고품질로 응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키왕짱 옵션의 다양한 동영상 제작과 키왕짱 데드캠프도 이런 조치의 일환입니다. 즉,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는 사람에게 더 예의를 차립니다. 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협회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정말 이제 그 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뭐 팟빵 들어보니 뭐 유튜브 보니 대표님 바빠져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생들 질문을 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라고 하세요. 근데 대표님은 고수이긴 합니다. 그냥 뭐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수의 질문에 그냥 쉽게 설명해 주고 네. 또 이해가 안 되면 얘까지 들어서 쉽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대표님한테는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네. 보는 입장에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아시는 입장에서는 쉬운 대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본 바로는 뭐 진짜 일요일날도 왜냐면 월요일날 물건에 입찰이 있어. 그렇죠. 그럼 일요일날 마음이 답답하잖아. 궁금하고 그다 일요일날이라고 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일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또 막 미팅도 하시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드리지 않고 질문을 해야지 답변을 해주지 질문을 하지 않고 뭐 혼자 생각이죠. 혼자 네. 생각으로 대표님 바쁜데 내가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지. 또 가릴 건 다 가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서 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내가 정말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대표님은 분명히 답을 주신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